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호다닥 휘리릭 한국인 스피드로 진행하는 컨텐츠, 예쁜 악세서리 브랜드 총 모음집을 준비했는데요. 여름 시즌 악세서리 하나만 얹어줘도 심심한 코디가 살아난단 말이죠. 취향에 맞는 혹은 새로운 브랜드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빠르게 짜릿한 악세서리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악세서리 브랜드 느낌별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좀 유니크하고 좀 티는 브랜드 먼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우푸드. 여기 목걸이가 반반 형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클립 고리식으로 해서 이 반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심플하게도 활용 가능하고 컬러 진주 아니면은 약간 진짜 페스티벌 느낌으로다가. 다음은 AAA 하이텐션! 브랜드 나랑 잘 맞는데? 브랜드의 무드를 드러내주는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스테이트먼트 제품들도 있지만 조금 가벼운 라인도 있어요. 그리고 악세사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저 플로피 디스크 키링? 여러분들 플로피 디스크 만져봤어요? 저런 거 가방에 걸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약간 하이텐션 찌릿찌릿 약간 볼트 전기 이런 느낌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라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네요. 다음은 핫드라이 그레이. 여기는 실버 그 자체 느낌이 굉장히 예쁜 브랜드고 정말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은데요. 반지들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목걸이, 팔찌마저도 유니크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다는 점. 하지만 이거 실제로 제가 봤는데 그 은 표현 하시는 그 은이 너무 예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죠. 힙노타이즈. 여기는 다양한 느낌의 악세사리들이 많은데 제가 이전에도 추천드렸던 저 타투링은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리고 팔찌도 목걸이도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화려하지만 가격대가 좋은 걸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6A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다양한 무드의 악세사리들이 있는데 조금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유니크템은 처음부터 뭔가 큰 돈 투자하기 힘들 수 있잖아. 다음은 라드픽션. 여기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격대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시죠. 진주 비즈 컬러풀. 다음은 비아베간테.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커스텀 레터링을 고를 수 있는 실버 반지 두 개예요. 뭐 삶의 모토적인 단어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저처럼 자기 애가 좀 투철하신 분들은 이제 이름 이렇게 키미 하는 반지 만들면 예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뱅글도 좀 특별했고 저 목걸이 펜던트를 파는데 이게 약간 달걀 노른자가 이렇게 진주 이렇게 박혀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조금 힙한 감성의 악세사리 브랜드예요. 스쿠도. 제가 스쿠도 비즈 팔찌는 뭐 2년 전인가부터 차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스쿠도 제품을 산다면 저는 뾰족뾰족한 제품들이 많은 스쿠도라서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살짝 이런 말 해도 되려나? 약간 크로마츠 바이브를 갖고 싶지만 크로마츠는 너무 비싼 거지. 그리고 여기 목걸이도 그 특유의 뾰족뾰족함이 살아있는데 컬러까지 들어가서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조만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매할 겁니다. 다음은 킵버른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사진을 너무 기똥차게 찍어요. 웅장하면서도 위스키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사진으로 악세사리를 찍는데 반지 제품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기가 센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악세사리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여기 반지를 끼고 있으면 함부로 못 가볼 것 같아. 다음은 쿠잔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반지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좀 원석이 박힌 반지인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미니멀한 듯 하면서 이거 원석 컬러 포인트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추가적으로 팔찌 제품들도 이렇게 예뻤고 목걸이 펜던트도 좀 특이하니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블레또. 유명한 브랜드죠? 저는 블레또에서 뭔가를 하나 산다면 반지를 살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컬러풀한 원석이 박힌 반지요. 혹은 뱅글. 뱅글에도 원석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내 취향이야.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조금 미니멀 깔끔한 악세사리 브랜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호수. 이름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호수, 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아한 느낌의 미니멀 악세사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좀 미니멀한 걸 원해. 뭔가 박힌다는 느낌보다 그냥 그 주얼리 쉐입감이 좀 독특한 정도까지 가능해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서는 실버 반지를 할인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좀 괜찮은 가격에 맛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저 이렇게 약간 그 뭐냐? 컵케이크에 뿌려져 있는 그거 알죠? 그거 뿌려져 있는 듯한 저 색감 들어간 반지가 제 취향에 딱 끼고 쳤죠. 그 외에도 심플해 보이는 실버 반지지만 조금은 다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미니멀한 거 실버로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포코마. 여기서 깔끔하지만 좀 포인트 요소가 있는 반지들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오, 저거 기억나요? 이거 온도에 따라서 막 색깔 바뀌는 반지? 오, 추억이다. 저거 다시 껴보고 싶기는 하네요. 혹은 저 패딩 느낌으로 반지가 들어갔는데 저거 정말 유니크하니 예뻐서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플한 느낌의 팔찌, 특히나 저 공이 달린 팔찌는 자석으로 이렇게 뚝 하는 건데 이거는 심플하면서 자석 포인트 되고 차기도 쉽고 이런 게 악세서리 입문자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하다. 목걸이들도 심플한 거
거 되게 많은데 가격이 괜찮아. 다음은 마즈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서 두 개의 팔찌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두 제품은 체인 그 자체로 느낌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깔끔한데 포인트가 되는. 자, 이제부터는 뭔가 에스닉하면서 빈티지하면서 칠링하는 바이브 느낌. 먼저 추천드린 브랜드는 노스왁스입니다. 여기서는 비즈 팔찌들이 에스닉한 무드를 주고 저 목걸이. 저 목걸이가 딱 그 에스닉의 딱 끝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에스닉한 목걸이들 막 가죽끈으로 나온 게 많은데 이거 실버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매력이 넘치네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 반지들 또한 유니크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그 에스닉한 바이브를 뿜뿜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윌리 앤 더피입니다. 여기 브랜드는 작년에도 추천한 바 있는데요. 실버와 골드의 만남. 요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그 오묘한 매력을 진짜 잘 가져가는 브랜드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꼭 반지를 산다면 여기서 그 실버와 골드 그 느낌이 섞인 반지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서 팔찌, 뱅글류도 저는 예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취향이 맞는다면 구경해보세요. 다음 브랜드는 어드레스 669.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확실히 남다른 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패턴이 확 느껴지고 이런 인그레이빙에도 그 유화 처리를 해줘서 그 블랙 딱 이렇게 들어간 그 느낌이 에스닉하면서 빈티지 하면서 힙하게도 가능할 것 같아. 목걸이들 또한 살짝 어두운 느낌이 나서 좀 빈티지 웨어, 다크 웨어 선호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클라멜입니다. 여기서는 반지 요 네 제품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디테일이 들어갔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액세서리 유니크한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액세서리 추천편들에 이어서 좀 다양한 브랜드를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추가적으로 디깅했더니 예쁜 브랜드들이 또 많은 거야. 이 좀 마음의 브랜드가 있었다면 꼭 웹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추천한 제품 외에도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 대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디깅하는 찾아보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뭐 사지? 스쿠더 목걸이 좀 땡기는데...